기억이 있는 장난감들을 이렇게 왕창 왕창 이런 모아왔습니다.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으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아세요 여러분? 저 어렸을 때는 척척이 그때는 이렇게 한 가지 색상으로 돼있지 않았고 여러 가지 색깔이 되게 섞여 있었는데, 아 이거 진짜 많이 갖고 놀았지. 강아지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강아지 이거 가지고 다니면 인싸였어요. 강아지 따란, 귀엽죠? 코브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코브라. 아 진짜 추억여행 오늘 제대로 하네 이거. 아 코브라 어떻게 하는 거지? 제가 오류 변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. 아 잠깐만요 코브라. 아! 아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아 요런 식으로 하면은 코브라. 코브라뱀 당장이라도 막 복사버릴 것 같잖아. 겁나 무섭잖아요. 예. 자 여기서 이제 공으로 변신을 시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공은 네 잘 만들지. 이거는 안 봐도 만들지. 이거 공은 이렇게 해서 핑거보드. 요거 진짜 잘 갖고 노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점프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손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막 착지도 하고 막 핑거 이런 걸로 계단 같은 뭐 조형물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타서 막 이렇게 해서 쫙 가고. 자 영상 보시죠. 360도 돌려달라고요? 비비탄 총 글록 17 이거 빨리 하면 인싸였어요. 한창 딱 꺼내가지고 몇 발만 넣어볼게요. 그래서 이거 갖다가 막 위험한 거 막 이런 건 할 거 아니니까. 예. 네. 이런 식으로 해서 통화를 장전을 해놓고 탄창에다 껴가지고 목표를 포착했다. 총 맞은 것. 어렸을 때 무슨 자존심에선지 모르겠는데 총이 좋은 거면은 이렇게 해서 딱 누르고서 통화를 쏘면은 안 아프다고. 총 맞은 것처럼. 어렸을 때 이거 안 아팠는데? 아! 정신이 너무 안 아픈 척을 했었나? 내 총 좋아 보이려고? 바닥에다가 놓고선 총알을 이렇게 해서 몇 조각으로 나뉘냐에 따라서 총의 파워를 측정하기도 했었습니다. 어렸을 적에 집에 돈이 많은 애들은 그런 거 가지고 놀았죠. M16인데 우리 어렸을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? M16. 달려라 부메랑. 미니카 부메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챔피언. 네, 우리는 챔피언이 있었는데 완전 추억을 소환해보고자 우리는 챔피언보다 더 전으로 갖고 왔습니다. 달려라 부메랑. 돌아오는 거야! 조립을 했는데 옛날에는 여기 이렇게 온 오프였는데 이제 돌려서 온 오프를 하더라고요. 라고 제일 꾸진 모터 보통 다 13모터 막 그렇게 불렀잖아요. 13모터 그 다음에 좋았던 게 블랙모터,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았던 게 허리케인 모터. 모터를 좋은 거를 써가지고 속도가 빠를수록 점점 인싸가 되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. 이 달려라 부메랑에 대한 추억이 그때 당시에 친구보다 더 빠르고 싶어가지고 뚜껑을 빼고선 요렇게만 달리게 하면 더 빠르거든. 요대로만 달리게 해요. 이게 이탈을 해가지고 마침 또 봉고차 가는데 지나가는 거야. 근데 진짜로 어렸을 적에 딱 그 슬로우 모션으로 봉고차가 웅 지나가는데 얘가 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 하고 빡 하고 이제 달려버린 거예요. 부메랑! 안 돼! 부메랑! 망했어. 나한테 남은 건 뭐야? 뚜껑밖에 안 남았어. 모터도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해서 달려라 부메랑 주제곡 부르면서 울었어요. 돌진 달려라 부메랑 대지를 향해서 달린다 막 이러면서 울었어요. 어렸을 때 딱 그 노래가 아직도 기억나. 그 부분이 부서진 거를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. 그런 거 부숴먹었다 그러면 또 안 사주거든요. 그래가지고 혼자서 울고선 끝냈어요.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못했어요. 미니카 DIY 많이 했었거든요. 앞에다 막 범
로퍼를 달고 롤러를 거의 동전만한 걸 갖다 달아줘야 돼. 자, 뭐 케이블타이 이건 너무 큰 거긴 한데 케이블타이 막 칼라로 된 거 막 있어요. 이거 대충 느낌만 줄게요. 이게 차가 달리는데 무슨 그건지 모르겠는데 앞에다 케이블타이로 꼭 쪼매놨어. 이것도 그냥 일자로 세워놓으면 안 돼요. 약간 구부려놔야 돼.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살짝 메뚜기 더듬이처럼 돼야 돼요. 그래갖고 싹 돌진 달려라 부메랑 돼지를 향해서 달린다. 부서졌던 달려라 부메랑을 지금 다시 샀다. 요거는 우리 집에 뒤에다 방송하는 데다가 이렇게 해놔야겠어. 레이저 포인트 나오니? 나오니 뭐냐 이거. 왜 안 나와? 레이저 포인트가 지금 안 나오거든요. 자, 편집으로 해주세요. 자, 레이저 포인트 손바닥 자, 이렇게 요 레이저 포인트 괜히 막 가지고 놀고 막 이랬었어요. 그래서 반짝 빛나는 거 해주세요. 반짝 빛나다가 여기에 레이저 포인트 조준해 주세요. 이거를 장난감으로 왜 가지고 놀았는지 모르겠어. 뉴스에서 나왔어요. 레이저 포인트 때문에 실명이 될 수도 있다. 학교에서 막 레이저 포인트 갖고 놀면 아 눈에다 하지 말라고 막 해서 친구들이 쏘다가 어깨 같은 데 맞았어. 그러면은 괜히 막 엄살 막 아 쏘지 말랬잖아 진짜. 아 선생님한테 가고 막 이러고 네,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클러치 요요.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하이퍼 요요 고리를 만들어서 중지 손가락에다 딱 껴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내리면은 아씨 이런 식으로 아 딱 풀고 땅강아지 요요가 강아지처럼 쪼쪼쪼쪼쪼쪼 오잖아요 같이. 자 꼬둥아 꾸기야 꾸기야 만두야. 자 개판 운전 구독 많이 해주세요. 그네 정도는 만들어주세요. 이거 요즘 친구들은 탑블레이드를 알지 줄팽이의 재미를 모를 거예요. 아, 근데 이 줄팽이가 되게 재밌거든요 여러분.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게 팽이 줄이에요. 이거는 좀 고급형인 것 같아.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. 끝에 요거를 매듭을 져요. 고리를 만들어 요렇게 여기다 걸어요. 이제 세게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다 걸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세게 그래갖고 딱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끝에를 잡아요. 아, 나 어렸을 때 팽이 잘했어요. 팽이는 연습 안 해봐도 할 수 있어. 자, 보여줄게요. 돌아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팽이가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떡해요? 팽이 싸움 해야지. 이렇게 해가지고 줄로 이렇게 해서 빡! 그러면은 친구 팽이 꼭지가 부서져. 그럼 내가 이긴 거야. 팽이 또 이렇게 해서 손바닥 위에도 올렸어요. 이렇게 해갖고 진짜로 가지고 놀았던 걸 아시겠죠? 예. 거의 묘기 수준이다. 여러분 이거는 장난감은 아닌데 이것만 있으면 하루 종일 재밌게 놀 수가 있었어요. 학종이 1,000원이라고 써있어요. 옛날에는 500원이었습니다 500원 한 10장 20장씩으로 시작해요. 10장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친구가 한 10장 했어요. 이걸 이렇게 딱 모아놔요.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거든요? 인천에서는 뻑치기였어요. 뻑치기 손을 이렇게 모아요. 넘기면은 넘긴 만큼 가져가는 거야. 아 이러면 한 장밖에 못 가져와요. 자 이러면은 요만큼만 갖는 거예요. 요거는 낙이야. 다시 아 왜 이렇게 못해. 아 종이 앞에서 박수 치는 것도 있어.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꾸겨놓기 없어. 야 꾸기지 마 꾸기기 없기 이러고선 알았어 하면서 모으면서 살짝씩 이렇게 해서 알았어 해서 살짝 꾸겼나요. 그래서 아 꾸겼잖아. 그래서 안 꾸겼어 원래 이랬어 막 이러면서 이러면 아 되는 거고 다음 친구가 이러면 요 뒤집어진 만큼 갖는 거야. 이제 요게 라이터라거든요. 라이터 그래서 엄지로 넘기는 거야. 이렇게 넘어간 만큼 가져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. 네. 그래서 결국에는 애들이 이걸로 학은 잘 안 접어요.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박이란 거를 배우고 있었다. 1,000마리를 접어가지고 좋아하는 여자친구들, 남자친구들한테 선물해주고 이성친구들한테 어렸을 적에는 예뻐가지고 병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막 아 막 내가 좋아하는 애가 이걸 나한테 이렇게 접어줘서 막 이러고 있는데 솔직히 한 6개월 지나면 버려. 이사할 때 진짜 쓰레기밖에 안 돼요 그거. 종이학 접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여러분 제가 한 박스로 샀습니다. 짠딱
딱지! 종이로 딱지를 접어가지고 딱지치기 하고 막 그러고 놀았잖아요. 포켓몬스터가 나오고 나서는 아이들이 짱딱지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. 아 이거 가격까지 그대로야. 하나에 200원. 200원 주고 이거 하나를 사면은 딱지가 하나 들어있어. 뭔가 좀 실리콘스러운 고무스러운 그런 걸로 지금 뚜벅초 나왔는데 요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요거 나왔거든요. 스파크? 자 요거를 요렇게 그림에다가 붙여놨어요. 그리고 종이가 하나 더 들어있을걸요? 어? 안 들어있어? 어 보통 종이 하나 들어있는데? 꽝 다음 기회에 막 이런 거 있었는데? 어 있다 어어 오케이 있어요. 종이가 같이 들어있어요. 이렇게 하나가 당첨 앨범 한 장 뭐 요거 받는 거예요. 도감 한 권 하면은 아까 그거 받는 거고 그리고 왕따시 왕딱지 나옵니다. 요만해요. 네. 그래서 왕딱지도 여기서 이제 추첨으로 받습니다. 근데 문방구 아저씨들이 예뻐하는 애들 그냥 하나씩 공짜로 주고 막 이랬었어요. 짱딱지로 딱지치기 하면서 Nope. 아이씨. Nope. Nope. 이걸로 딱지치기를 하면서 놀았어요. 뒤집으면서. 이거 안 뒤집죠? 이렇게 조그만한 것들 사이에 큰 거를 걸어버리는 애가 있어. 왜냐면은 조그만 거는 큰 걸로 치웠을 때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. 근데 조그만 걸로 큰 거를 뒤집는 애들이 있었어요. 그래갖고 큰 거 걸었다가 울면서 가는 애들이 있었어요.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JJ와 추억은 방울방울 어렸을 적에 가지고 놀았던 아주 추억 돋는 정말 막 스물스물 막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장난감들을 한번 가지고 놀아봤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이분들 안녕히 계시게.